엄청 많네요. 몇 마리 키우신 거예요? 아니, 100마리 넘지. 100마리? 안에 도 있어. 아니, 아이고. 많지. 한눈에 봐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입니다. 할아버지가 낯선이에게 주고픈 선물. 저거요, 뭐라고? 어르신 드세요. 바로 오지표 별미 날달기알입니다. 자자자자. 예? 아, 마셔, 그래, 마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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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고소한데요? 고소하지. 평생 바라본 이 풍경을 절로 닮아가듯 행동 하나, 표정 하나에도 편안한 여유가 묻어나는 듯합니다. 그 묘한 매력을 따라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보려는데요. 비 온다, 비 온다. 저 봐봐. 저 멀리는 오는데. 한치 앞도 모를 오지의 날씨와 같이. 순식간이네.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또 다른 오지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마주한 길마저의 또 다른 골짜기 끝에서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. 자, 과연 이곳엔 어떤 이가 살고 있을런지요? 실례합니다. 아무도 안 계세요? 어허? 아니, 그런데 이런 오지에 웬 감시 카메라인가요? 뭔가 지켜야 할 귀한 것이 있나 본데요. 도둑으로 간주함. 여보세요? 예. 아, 안녕하세요. 말씀 좀 한번 여쭐게요.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네,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근데 그 우리 우여가 하면요. 네. 그 베라파이라고 있습니다. 집 안에. 자, 대뜸 집 소개부터 하십니다. 아, 들어가 보세요. 집에서도 네. 카메라 찍기도 괜찮아요. 안심하시니까. 네. 아, 그 산 주시면 안 내려가서 요절 그 들어가면 도화지 있는 쪽으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도화지 있어요. 네. 마당이도 있고. 네.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잘 깔아놓은 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어요. 어. 거기서 보면 은행나무 보이죠? 은행나무요? 네, 보여요. 큽니다. 40년 넘었어요. 어, 그거 가면 그 옛날에 아들도 못 넣고 딸도 못 넣는 그때 그 공들이면 딸 아들 다 넣는 그 베라파이예요. 베라 이름 아래가 바위가 갈라져가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왜 줄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자랑을 하시고 싶은 것이 많은가 본데요. 그렇게 전화 투어는 계속됩니다. 네, 그리고 밑에 그 저수지 있는데 보면은 그 사천왕 이름이 있습니다. 예, 그 사천왕 그 뭐야 동상들이 있네요. 예, 예. 오, 네. 장군집 바위고. 어. 앞뜰에 위치한 장군 바위. 마지막으로 집 옆 복바위까지 소개를 받은 후에 전화 투어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. 바위를 한번 싹 이렇게 훑어주셨어요? 네, 가이드처럼. 그 할아버지 방송에 오면 내가 안 찍어준데 오늘은 아저씨들이 왔다 그래 내가 가르치더라. 아, 그러셨구나. 오지만 찾아다니니까. 아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집 구경 잘하고 갑니다. 예. 네, 건강하세요. 주인장은 없어도 속은 알찬 집 구경을 뒤로 하고 이곳 마지막 인연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. 이쪽이 집인데 여기에선 길 조금만 돼 있고 끊기거든요, 길이. 그렇게 골짜기 끝까지 가보니 저 텐트 아니야? 그 길에서 요상한 움막집 하나를 발견합니다. 어, 닭이 주렁주렁. 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. 어? 그 궁금증에 슬금슬금 들어가 보니 호호, 어느덧 구경을 다 해버렸습니다. 있을 건 다 있어요. 분명 사람 사는 흔적입니다. 저기 실례합니다. 아하, 근데 이것은 저기 누가 계세요? 아니, 이런 곳에 텐트까지.
볼수록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.